아이, 좋쎄. 하이, 리키. 자, 이제 도착을 했고, 셋업을 해보자. 이렇게 놓고. 아, 도착하자마자. 우리. 예. 근데 그냥 내려만 놔도 될 것 같은데. 아, 나도 오줌 마린데. 오늘 패티랍니다. 가방 좀 내려놓고 하시죠. 아예 없네. 거의 못, 오다가 못 봤어. 그러니까 그 패티 때문에. 하이 마일로. 마일로. 의자 이렇게 있는 거야? 난 저기 하나 있어. 자, 햄버거에 맥주 한 잔. 건배.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짜잔. 자, 우리의 두 번째 캠핑 팜 스프링스에서. 브라보. 이렇게 PP 할까, 마일로? 여기 있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데 얘를 뭐 할 수 있는 가스 그릴을 코스코에서 샀는데 지금 조립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영장 갔다가 샤워하고 다시 트레일러로 왔고요. 지금 선셋 타임이고 평화롭죠? 뭐해? 하이 리키, 조셉, 주현. 하이 마일로트. 과자 먹어? 수영 재밌었어? 네. 오케이. 같이 가자. 너무 좋았어. 자, 오늘 저녁은 코스코 삼겹살. 이거 자르는 스킬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소맥에도 삼계탕. 아, 항상 제가 캠핑 나오면은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데, 아, 오늘도 역시 이 소리, 맛있는 소리. 뭐야, 터맨젤이야? 풍가젤이? 조셉은 어디 갔어? 조셉 어디 갔어? 여기. 거기서 뭐해? 자, 이제 밥이 다 된 것 같고. 자, 이제 김이 다 빠졌고 밥 뚜껑을 열어보자. 밥 냄새 좋다. 자, 과연 밥이 잘 됐을까? 짠. 끝내준다. 밥이 그냥 기가 막히네. 예, 누룽지도 해먹을 거라서. 아, 이 누룽지 보이지? 한 숟갈 먹어보지. 그래. 이 맛이야. 밥 먹어봐봐, 주연아. 삼촌이 밥 했어, 어때?
엄마가 한 게 맛있는지 아빠가 한 게 맛있는지 아니 삼촌이 한 게 맛있는지. 삼촌이 한 게 맛있어? 아이 고마워. 와 고사리를 어우야 이거 들려갑니다. 너무 긴 거 본가? 거기 될까? 이거 좀 삼겹살 이거 하지 잠깐만. 아, 얘도 넘어온다. 삼겹살 오우 끝내준다. 아 이번에 또 아마존에서 이거 라이트 하나 오다 해갖고 어닝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딱 좋아요. 이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도 보이만큼 다 보이고. 야 대망의 삼겹살 먹고 그 다음 김치랑 콩나물 볶고 김 넣고 참기름 넣고 볶음밥. 아 냄새가 냄새 너무 좋다. 넘치네. 난 건들면 안 되겠다. 내가 했어. 자 이제 불멍 타임이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코스코에서 새로 산 거 99불 99짜리 아마존보다 싸길래 바로 이거 샀고. 자 이제 2차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아니야 저기 이번 캠핑은 올 때 의자를 좀 들고 와갖고 좀 이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 좋네요 아담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괜찮네. 이거 먼지 나쁜 냄새 안 나고 먼지 안 날리고. 오 버터구이 이건 무슨 과자예요? 엄청 맛있네요. 빠샤?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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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식탁에서 이제 3차를 할 거고. 자 들어가 앉으세요. 예, 다음날 아침 이제 아침을 먹고 이거 제 뭐 조금 산책 좀 할 게 있을라나 지금 가는 길인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짧게 있다 가시는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한번 하이킹 트레일이라 하는데 자 근데 이 캠핑장은 겨울에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엔 너무 더웠고 못 오고. 오 저쪽에 사막물의 한복판에 이런 꽃이 있고. 아. 여튼 이게 어떻게 모래바닥에서 이런 게 피나? 마일로 가자. 멋쩍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건가? 어? 저쪽에 무슨 호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호수 같지? 잘 봐봐. 어? 글로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솔로 패널이야. 아 그래요? 레이크 같은데. 비 좀 있다 이렇게 들어 내려가면. 집이 몇 채 있는 건가? 나무 그게 저
야, 너 무슨 표정이 그러냐? 졸리지? 게스인데, 이거는? 이 동네 사람들 게스 저기 하네? 저기는 캠핑장 같지가 않은데? 근데 사람 사는 데 같아요. 사 같은데? 여기서 그냥 진짜 모비룸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들? 다른 집인가? 성공할 수 있어요? 오. 더 이상 올라갈 돌이 없네. 끝장킨 거야, 올라가서. 네, 이미 늦었어요. 뭔가 빌어야죠. 로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0만 달러만. 700만 달러면 얼마? 70억인가? 80억? 저 70억? 그 정도면 집 두 채 사고.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 수익. 거기서 반 뛰면은 거의 한 48%에서 52% 되던데. 로또 맞으면. 요새는 나올 텐데. 수준이면 받은 사람. 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더만요. 그래, 그쪽 뭐. 나, 나왔더만 한가. 예, 언니. 잘 놀았어? 예, 지금 잘 놀고 있고, 마일로랑 산책하고 있어. 아, 거기가 모롱고 4천 가냐? 모롱고에서 한 30분 와. 하이, 어머니. 아. 마일로 인사해야지, 하이. 헤이, 하이 해야지. 안 한대요? 나도 엔젤레가 쉬가지고 갖고 지금 모롱고 가고 있는데, 모롱고 쪽으로. 아, 그래요? 아싸! 모롱고 건물 보여요. 곧 만나요! 어? 곧 만나요! 언제 올 거? 언제 끝나고 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11시 정도 출발할 것 같은데? 아, 일찍 하는구나? 응. 그럼 나 모롱고 있을래, 그냥. 네. 네. 알았어. 네. 아, 이쪽인가? 어딜까? 어,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저 캠핑 돌려. 응. 수영장 쪽은? 맞아요. 야, 개 피곤? 어, 이쪽이죠, 이쪽. 어, 왼쪽인데. 응. 겨우 이렇게 된 거네. 자, 이제 집에 갈 준비 다 끝났고요. 안전하게 연결을 다 차치했고. 유튜브 찍기 위해서 모롱고 잠깐 들리던가. 아. 나는 애들하고 이내 나오시나 해서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이내 나오시나. 어, 그 파킹장에 있어요. 모롱고 파킹장에 인앤아웃이. 가자. 포레스트 그레이 울프.